하버드의 교육문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걸까? 오늘 읽어볼 책은 하버드 내시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버드 새벽 내시반 풍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학구열을 불태운다. 하버드란 잠들지 않는 도시와 같다. 하버드의 이런 풍경은 20대 청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녀야 할 살아있는 나침반이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의 차이는 여가 시간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즉, 성공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하버드는 천재들이 모인 곳이지만 한가로운 천재는 없다. 노력이라는 정직함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성공은 결코 게으른 자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 남과 다른 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단한 일들도 모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다. 눈은 먼 곳을 보면서 손은 작은 곳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도 이와 같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모자이크 작품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게으름은 인간이 가진 뿌리 깊은 성질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게으름은 자연스럽게 살 곳이 없어질 것이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만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범함이라는 이름 속에 자신의 한계를 가둬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과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현명함은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위대한 기적은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열등감은 스스로를 가두어버리는 감옥과 같다. 열등감의 늪에 빠지면 수백 가지 이유를 들어 스스로를 부정하고 비하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행복, 행운 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당면한 문제에 매달려 매일 걱정만 하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는가? 열등감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아 버린다. 지금부터라도 열등감이 들 때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자세로 이를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감의 빈자리는 두려움이 채운다. 자신감이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할 때 실패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누구나 순조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정한 바다와 불공평한 운명은 수시로 우리의 바람을 꺾어버린다. 누구도 인생의 파도를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맞설 뿐이다. 자신감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성공에 대한 열정은 실제 성공에 이르기 위한 절대 법칙이다. 열정이 없는 삶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허수아비와 같다. 진정한 열정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나 배움의 열정을 가진다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젊은 시절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내일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미룸은 가장 달콤한 습관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현재는 미래의 시작이다. 우리는 오늘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있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행동해야 한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학습은 생각하는 노동이다. 배움은 누구에게나 성공으로 가는 다리와 같다. 배움의 고통은 잠시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시간 속에서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새로이 걸어가야 한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플레이숙이었습니다.